흐르는 북 체일라. 문제는 대단히 쉬웠습니다. 그죠? 자, 우선 줄거리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 뭔가 보이는 거 있어요? 흐르는 북. 뭐 북이 뭐 어디로 흘러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술적인 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더불어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소설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죠? 없니? 대단한 집안이 없어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대부분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1세대, 우리가 60년대 살던 1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전통을 중요시해야 돼요. 2세대는 이제 뭐죠? 현대적이죠. 현대. 그래서 여기 저번지. 그 다음에 3세대는 여기에 반하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이진 않지만, 그죠? 새로운 세대죠. 신세대죠. 전통적이지 않지만, 이 현대적인 것을 거부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전통적인 같이 인정해버리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인물이 그래요. 봅시다. 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다 줄거리. 아들 집에 어째 살게 된 노인, 민노인. 자, 여기서, 노인 나와요. 노인. 자, 그리고 1세대, 제일 밑에 세대, 전통적인 세대. 노인, 민노인. 민노인. 자, 미니태. 그 다음에 며느리 송여사에게 형식적인 인사치례를 한 후 손자 성규와 만나기로 되어 있는 포장마차. 자, 손자죠? 성규.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있어, 아들. 여기는 이제 아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민대찬입니다. 대찬이죠. 민대찬.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동시에 같은 송여사. 모던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노인과 아들과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아들은 또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들이니까 여기 손자지만 아들은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갈등인데 여기서 뭐예요? 갈등이 없어요. 세대가 통합이 됩니다. 자,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흐르는 북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물론 이 아들은 이렇게 거칠지만 결국은 또 손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에서 가족을 통해서 어떤 전통적인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송여생 형제의 인사치료를 한 후 손자 성교 만나게 되는 포장마차 중력 의자로 향한다. 자기를 축출할 것만 같은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민노인은 그날 밤 사건 이후 나름대로 기쁨과 일종의 해방감을 확인한다. 이제 과거 역수령이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이제 고급 공무원인 것 같아. 그날 초청객들이 고급 관리인 아들의 고향 친구들이 주축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고향 친구니까 뭐예요? 민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아들의 친구들이니까. 민노인에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들의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후 술이 오르자 민노인에게 북을 청한다. 이제 이 아들의 친구들이 아는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북을 쳤던 사람이라고 아는 거죠. 처음에 거부하던 민노인은 이잔저잔 받아 마시며 가슴에 덮여진 데다가 간곡한 척에 모두가 북을 치게 된다. 자리는 유쾌하게 끝났으나 손님이 돌아간 후 아들은 하얗게 찌는 얼굴로 민노인을 다잡으며 자신의 체면 위치를 우그러뜨린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성격이 나오죠. 뭐가 아들에서 어떤 스타일이야? 아들은 뭘 중시 여기는 거야? 체면을 중시했죠. 체면, 명예. 자기가 고급 공무원인데 아버지가 이 자기 자리에서 북이나 치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이제 모던한 감각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콤플렉스는 뭘까? 자기 집안이 좀 더 나은 집안이었었으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런 북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문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컴플렉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동네가 어딘지 알아요? 대치동. 대치동 가면은 이 세대들은 성공한 세대들이 다 있어요.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 자녀들한테 엄청 갈고요. 공부시키려고. 가보면. 가해 가보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그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대치동에서, 행복한 애 한 명도 없었어. 너무 힘들어. 그죠?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불행한 거죠, 사실. 근데 뭐 방송 중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 이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대치동이 아니고 대치동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기 성북동 가면 진짜 부자 동네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요 안 해요. 왜냐면 너가 여기서 의사, 변호사 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강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계통으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예술계. 그러니까 사람이 풍성해지고 공급해지면 뭐예요? 예술을 하게 됐어요. 북치는 노인처럼 예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구조이죠. 그 자리 6회 끝났으나 손님이 돌아가면 아들은 하얗게 지는 얼굴로 민노인을 다잡으면서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우러뜨린다고 항변을 했다. 언젠가 아들은 일부러 마신 듯한 술에 몸을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 책임을 민노인의 북으로 돌리며. 그래서 이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붙이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도 이렇게 얘기죠. 아버지는 나타나지 말았어야 옳다고 북을 없앤 후 아버지가 헛개그로 사신다 한다 자신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포악스럽게 퍼부은 적이 있었다. 버릇없죠. 민노인의 아들은 날씬한 생활, 뭐냐면 세련된 생활 속에 자신을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에 함께 옷 사는 거죠.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고통의 낭떠러지의 세월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민노인은 집안 손님을 모시기로 한 날이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러니까 집에 손님 오면 아버지가 자리를 피해 주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민노인의 포장마차 중형의자의 성규를 만난, 누구 이제? 포장마차, 자, 성규. 자, 보세요. 아버지는 고급한 자리죠. 아들은 뭐예요? 포장마차. 예, 서민. 예, 서민들이 만나는 곳에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렇게. 이런 곳에서 연합하게 되는 거죠. 자, 민노인과 허물어오는 사이가 되어보낸 손자 성규는 자신의 다니는 대학 탈춤공연단의 복장단을 맡아줄 것을 제기한다. 요 당시에 80년대에 그 탑 80년대에 뭐죠? 사물놀이패. 예. 이런 데는 다들 시위 데모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졸리냐? 오늘 처음 학교 가서 힘들죠. 자, 탈춤공의 북자들 맡을 거 제의한다. 성규의 제의에 수락하게 되는 민노인은 조금 더 후회했으나 손자의 대학에 찾아가 연습하며 감동과 편안함을 맛본다. 예. 손주 대학 가서 어떻게 연합한 거죠. 통합, 연합. 연합한 거. 그죠? 아, 손자와 연합한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은 여기는 있지만 뭐, 여기서는 통합한 거죠. 공연을 못해 마친 민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아, 그러나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 돌아온 며느리를 출판해서 불친 것에 다짜고짜 민노인을 몰아붙인다. 예, 또, 이 며느리가, 이 민노인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 자기들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저녁에 마친 후 아들은 민노인을 몰아붙이는 대신 성규를 몰아붙인다. 이제 뭐야? 아버지 몰아붙이다가 이제는 누구? 이제 손자 성규를 또 몰아붙이는 거죠. 예, 아주 트러블 메이커죠. 저녁에 마친 후 민노인을 몰아붙여 성규 대신 몰아붙인다. 성규는 자신의 춤판에 할아버지 동원한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개성적이죠. 주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자는 뭐야? 손자 다음 세대는 굉장히 개성적이며 대단히 주체적이에요. 남을 따라가거나 남을 모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세대인 거죠. 제3세대는.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 갈등이 자신과 무관하며 전 세대끼리 갈등이 다음 세대에 쾌적한 만남이 이어진다면 환영할 만하다. 이 갈등이 여기서 통합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세대, 2세대의 갈등이 3세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 3세대에 와서는 예, 통합하는 것이다. 이게 소설의 작가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통합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것은 역사의 의미가 아니냐며 아버지 이해하면서도 할아버지 예수론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러다가 싸대기 한 대 맞습니다. 아들이 아직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일이 터지면서 일주일쯤 후였다. 저녁 준비하다가 말고 전화 받은 성여사는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갔다는 소리치며 급히 급하게 나간다. 민노이는 아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찾아 조금씩 홀짝거린다. 극히 자연스럽게 복을 깨우고 부채를 잡았다. 수경이. 수경이는 뭐냐면 이 손녀야. 손녀. 수경이. 수경이가 재살거리며 이것저것 물었다. 민노이는 자신의 역마살이 이제 알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운. 성규의 데모가 닮았지 않는가 자문하듯이 말한다. 예. 자, 우리 인물을 살펴보면 민노이는 뭐예요? 방탕한 젊음을 보낸 예술인입니다. 민대차는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의 원망으로 아버지 사랑 부정하는 아들, 세속적 가치관에 충실한 인물이고, 성규는 뭐예요? 민노인의 손자로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감정도 이해하고, 할아버지의 삶의 긍정적인 가치도 찾을 줄 아는 인물. 그래서 여기서 장점을 다 찾아내는 인물이다. 통합하는 인물이다. 송여사, 민대찬의 아내로서 시아버지에 대해 냉정하고 무시한 태도를 보인다. 수경, 아, 손녀. 예. 구성 단계 쭉 보시면 되고요. 이해와 감상. 자, 1986년 10월 제10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은 대학생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심취와 학생운동에 대변되는 8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인 70년, 80년대에서 인간이 줄쳐봐 인간이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여기서 파생되는 현대인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질되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족사적 구조를 접근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가족사적 구조를 통해서 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중요한 가치들은 다시 통합될 것이고 다시 하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 정리 중편 사회소설 가족사소설 사실주의 소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표상 특징 결표 해학적 판소리 가락 예, 여기 이제 소설 중간중간 판소리 가락이 나오죠. 현재 진행형 어미 토속적 토속어 구사 판소리 하면서 우리 소설사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가족사적 구조를 취했다. 역설과 풍자 해학적 문체가 돋보인다. 세대 간의 주제, 세대 간의 갈등을 화합 모색, 예술 혼과 인간의 본원적 삶을 추구. 그래서 뭐예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그 예술 혼이 통합되면서 우리의 세대 간의 갈등도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